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든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자식은 부모가 함께 하면은 겁날 게 없잖아요. 전 조금 할 때 그랬어요. 어머니랑 어디 놀러 가면 손잡고 이래 가면은 밤에도 안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무서웠을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성도님들,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부르짖는 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말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들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모세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힐링 사역을 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다 믿는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은 땅을 탐지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안악 자손들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그러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먹히지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성경의 최상급을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도 보면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하러 가서 참 아름답고 정말 심히 좋으면은 야, 여기 천국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다 그래요. 아름답고 좋은 걸 보고 지옥 같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쁘고 형편없는 걸 보고 지옥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 참 유명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했는데
일경인데 전도를 했는가 봐요. 이분은 아무도 안 가리니까요. 최필근 목사님인데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그 대단한 분인데. 예수 천당 그러니까 나 최필근이요. 최필근이도 예수 천당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일경인데 전도하니까 깜짝 놀라서 말해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경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들어가라고 크람을 지르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러면은 천국을 보여주면은 되게 믿겠냐고 거의 아 보여주면 믿겠지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무릎 꿇었죠. 천국 보려고 크람아 손을 얹고 그냥 저주란 저주를 다 한 거예요. 이 지옥할 놈 크람아 계속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서 왜 지옥 가는 게 그리 싫으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비평하고 악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 빼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천국이 우리의 것일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심이 좋았던 땅 같아요. 왜냐? 포도송이를 제가 그 연주일학교 때 공과책에 기록된 거 그대로 저게 기억을 해요.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메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으면은 풍성한 땅이었으면은 메고 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저는 뭐 선교사는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못 가봐서 그런데 3천 몇백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지금도 풍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소망하면서 출애굽했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은 저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천국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저 천국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서 또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롯이 참 신할 평지 좋은 것을 선택해 갔고 그의 마음이 아무래도 삼촌인데 좀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별을 무별을 셀 수 있나? 바다에 너 후손들이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사방으로 두루 보는 모든 땅은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것이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살잖아요. 그때 바로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니까 왜 그랬겠어요? 사탄이죠,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그런 거죠. 그렇게 남아를 남아가 나면은 다 죽이려는 거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천국 없어. 야, 네가 천당 가면 난 만당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악평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천국 없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갔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록 21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좀 욕먹더라도 좀 핍박을 받더라도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치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만 듣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고 말만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잘 소개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분들은 전도를 잘하는데 잘못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 명처럼 악평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웠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요즘 폐렴으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혹시 걸릴까? 마스크 끼고 장갑, 고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도 악수도 잘 안 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폐렴 있는 데 가서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조심은 하되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매몰돼서 살아가면은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황장애도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원주민들이 두려워가지고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받아 주기나 합니까?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는데요. 짐승의 처음 태생까지 다 죽었는데요. 초토화 되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곧 지옥으로 돌아가자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싶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해서 잘 살았듯이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라마틱하잖아요. 저는 텔레비도 잘 안 보고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옛날에 역사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틱한 거예요.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데 드라마틱하게 딱 이렇게 나타나듯이 여기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참 이 또 이 정치적인 이야기 같은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요 다 망했어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도 중공도 이북도 월남도 다 동유럽도 다 망했어요. 제가 처음 30년 전에 미국 왔을 때에 러시아 애들, 조그만 애들이 와서 합창을 했어요. 김바울 목사님이 아마 그 데리고 온 그 애들인데 그때 보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도화지, 옛날에 저희들 조금 할 때 도화지 하나가 그들에겐 선물이었어요. 제가 여기 오가 가면은 우리 김덕수 장로님이 하시는 오가 가면은 고려정 있잖아요. 그 고려정에 그 갈비를 잘하거든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웨이트레스가 나이가 한 그 당시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 연변에서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뭐 하셨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세요? 가 있겠네. 왜 가네. 그 당시 유명한 북경대학 대학 총장이 한국 돈으로 5만 원 받을 때예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서 하루 벌면은 2-3개월 월급을 버는데 그 왜 갔냐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고 이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제 친구들도 러시아 가서 선교한 애들도 있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에 무작위로 들어갔잖아요. 이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도 중국에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다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이 경제가 붕 발전되니까 요즘 하는 짓이 뭡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시진핑이 우한에서 십자가를 내리는 거 우리 봤잖아요. 동영상으로 교회를 불태우고 심지어 삼자교회까지 십자가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저희 사돈 장로님이 오랫동안 중공 선교를 하셨어요.
2018년도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만났을 때 한 3, 4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서포트하고 이랬던 선교사들 다 추방됐다는 거예요. 중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진핑 집권 잡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지하교회까지 없애고 사람 교인들을 그냥 박해하고 뭐 지금 뚜문뚜문 이렇게 지하교회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잡아간대잖아요. 심지어 시진핑 사진을 강대상 뒤에 걸어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하고 공산주의에게 충성 맹세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지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무엘상 2장 10절을 자주자주 말씀드리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번에 고구 곡식이 잘 되라고 비오는 때 고구인데 고구에 동북성 7개 성이 누리 착석을 한 거예요. 17cm에서 30몇 cm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상 20도에서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38 이북에도 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보리나 봄밀이나 곡식은 다 죽습니다. 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올라온 떳떳한 바람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만나서 엄청난 홍수가 쏟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집이 반파되고 사람들도 죽고 이재민도 생기고 그뿐입니까? 얼마나 가물었어요. 강바닥이요. 쩍쩍 갈라진 거예요. 그건 농사가 되겠냐고요. 남쪽에선 그러고 북쪽에선 그러고 메뚜기 떼가 6월달에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대잖아요. 그뿐입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의 정감록처럼 그 예언서가 있더라고요. 그 예언서에 삼엽댐이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 만약에 그 삼엽댐이 무너지면은 2억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매몰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다 할지라도 공산주의 시진핑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더 교회를 박해할 거예요. 왜? 바로가 그랬으니까요. 바로가. 한두 가지 재앙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세 번째 재앙이 딱 나타났을 때 뭡니까? 그들이 그 갖고 있는 점치고 이런 사람들은 못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도 바로 말 안 들어요. 9가지 재앙까지 말 안 들어요.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황복합니다. 완전 황복은 아니에요. 또 따라오잖아요. 홍해 앞까지. 그래서 남은 거 홍해 앞바다에 싹 쓸어버렸을 때 포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광야에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사람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려보세요. 뭐 저는 도박한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죠. 도박한다고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갑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왜? 사탄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을 전해지면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이 스탑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 1938년도 서문박교회 평양에 있는 서문박교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북은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살잖아요. 신으로 섬기고. 이북도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고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꽉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